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들, 요 차 뭔지 잘 아시죠? 요게 이제 완전 뜨끈뜨끈한 24년형 S450. 그리고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진짜 일단 기본 가격만 해도 1억 8,200만원에다가 요 차는 그 뒷좌석에 모니터 옵션 알죠? 거기에다가 실내도 베이지 색깔로 해서 거의 차 가격만 1억 9천. 대박이죠? 근데 A8은 왜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댓글 달 건덕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악플 달 건덕진 줘야죠. 어딜 비교를 하냐, 왜 비교를 하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는 거의 플래그십의 최강자잖아요. 근데 막상 두 개 놓고 보면 얘 디자인 안 꿀리지?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얘가 이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S클래스가 너무나 중후하고 얌전한 디자인이라 오늘따라 내 차가 좀 이뻐 보이긴 하네. 근데 외관은 그런데 실내는 다를까? 실내 보지 말고 보니까 오늘 촬영.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요 S450 이거 차주가 오늘 20대가 나와요. 아이고 또? S클래스 20대? S클래스의 20대. 야, 벌써 좀 차주분 궁금하지 않아요? 20대 S클래스 차주분을 한번 만나보고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차를 사게 됐을까요? 유지비도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S클래스 차주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깨 뭐 넣었어요? 아니, 뭐야? 헬스예요, 뭐예요? 헬스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등치가 진짜 웬만하면은 저보다 큰 사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저도 뭐 요즘 운동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만한 뽑는 줄 알았잖아. 이거 S클래스 차주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 일단 20대에다가 몸 이만하고 S클래스 타고, 일단 뭔가 이 카푸의 냄새가 날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너무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이거 다 해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 다 해서 옵션까지 넣으면 한 1억 9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억 9천? 야, 그럼 거의 2억이 육박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아시죠? 사실 저 A8만 살 때만 해도 이 돈이면 뭘 사네, 이 돈이면 뭘 사네, 네. 이 돈이면 뭘 사네 이거를 한 100번 듣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다 쉽거든요, 이제. 근데 이 S클래스는 장점이 나 그냥 S클래스 샀어 하면 끝나잖아. 그죠? 뭐 굳이 이 돈이면 뭘 사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아니 20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거 처음에 선납금 얼마 넣으신 거예요? 선납은 4천만 원 넣었습니다. 그럼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월 납입은 한 180만 원 정도. 뒤에 좀 잔존 가치를 많이 남겨놨어요? 잔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대에 보험료 얼마 나와요? 450인가 나오는 걸로. 450이니까 450? 네. 맞춘 거예요 설마?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네. 야, 그럼 요거만 해도 월로 나눠 한 달에 거의 40만 원 돈이네요. 네. 얘 또 고급 회사잖아요. 한 달 기름값은요? 제가 좀 근데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라 네.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이 차에 먼저 4천 넣고도 이 차로만 나가는 돈이 거의 한 260만 원 나가네요. 왜냐면 300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근데 1억 9천이란 돈이면 솔직히 젊은 나이에 네. 요 S클래스 말고 네. 뭐 카이엔도 있고 네. 그죠? 뭐 스포츠카도 있고 네. 살만한 차 많잖아요. 근데 왜 이걸로 사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드림카가 S클래스나 마이바흐였는데 네.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마이바흐나 S클래스를 많이 반대를 하셔서 원래는 페라리 매장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F8이나 로마를 계약을 할까 네. 해서 갔는데 작년에 간 건데 작년엔 다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계약이 안 된다고. 계약이 안 되고? 네. 근데 당시에 출고를 빨리 하고 싶어서 뭘 탈까 좀 더 고민하다가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편한 차를 찾다가 이제 마이바흐나 이제 레인지로버 신형을 네. 보고 있었는데 출고가 더 빨리 되는 게 이제 S클래스여서 S클래스로 출고했습니다. 이따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랑 솔직히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또 저희 채널 아시잖아요. 네. 한번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S클래스가 당연히 최강자긴 하지만 20대 눈으로 봤을 때 이 차는 어떤 것 같아요? A8이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얘 옆에 두면은 이제 뭐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세워놔봤어요. 악플 좀 다르시라고. 오늘의 주제는 요 차인데 이제 요거는 가격 차이만 해도 할인 안 받아도 얘가 한 3천만 원 더 비싸고요. 할인까지 쳐주잖아요. 그렇다면은 얘가 한 5천만 원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얘 차는 할인 얼마 받았어요? 1,400만 원 받았습니다. 1,400만 원? 네. 아, 그러면 법인으로는 안 샀나 보네. 네. 그리고 얘는 S500이나 이런 거 뭐 AMG 라인도 있잖아요. 왜 AMG 라인 안 사고 이를 산 거예요? 기존 차가 네. CLS300D가 있는데 그게 AMG 라인이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우아하게 네. 이렇게 달려보고 싶다? 네, 좀 중후한 맛을. 외형은 전혀 중후하지 않고 강력해 보이는데 범죄도시 이런 거 나와봤어요? 네. 아니, 이제 출연 의사 있어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네. 사실 뭐 24년형 왔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 바뀌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똑같아요 아주. 근데 젊은 나이에 운전할 때 이 삼각뼈 보면서 달리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때요? 기분은 네. 좋습니다. 네. 뭔가 내가 성공했다는 느낌 확 들죠? 네. 야 근데 페라리까지 보신 분이니까 요거에 큰 감흥이 있을까 했는데 막상 이 튀어나온 거 이 주는 자부심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요런 데 좀 심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아저씨 같은 차를 샀냐 이러진 않아요? 저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네. 그래도 어울린다는 소리는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보기엔 등치가 있어서 왜 이런 거 샀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어울려 너 잘 샀다 사고 나지 말고 잘 타고 다녀 나 이만 집에 갈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별은 진짜로 상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롱바디의 시작인 차예요. 이 450이 다른 이제 이 밑에 450D 모델도 나오거든요. 이제 400D랑 350D는 다 없어지고 그 차들은 이제 숏바디고 이 차부터 사야 롱바디인데 와 차길이 진짜 무지하게 기대. 차 뒤에 뭐 사람도 많이 태워요? 아니요 사람 탈 일이 없습니다. 전 예전에 숏바디를 탔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긴 느낌을 못 받았는데 확실히 S는 롱바디의 가솔린이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A8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은 느낌 나죠. 네, 저 지금 더... 젊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런 데 다 랩핑 했잖아요. 아, 네. S클래스는 이런 데 랩핑할 생각 없어요? 크롬 죽이기를 좀 할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분 청주에서 오셨거든요. 네. S클래스에 검색 랩핑하잖아요. 네. 청주에 단 한 대. 정말 어느 누가 S클래스를 랩핑을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 사실 이거 장난이고 진짜 이건 랩핑하면 안 돼 얘는. 그렇죠. 하는 순간 고급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얘는 이제 해서 이렇게 해야 그나마 와 A8이 저렇게 하니까 이쁘구나 한데 S에 닿으면 와 저 미쳤구나 왜 S클래스 누가 저런 식으로 랩핑을 해. 아 이쪽에 한 500이나 이런 수치가 좀 이렇게 있어줘야 좀 더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네 맞아요. 580까지는 또 안 갔어요. 8기통짜리 580 할 바 그냥 마이바흐 하고 싶더라고요. 아 580 할 바에 또 마이바흐를 한다? 아 그 정도 돈은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 그럼 이제 좀 궁금한데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20대? 지금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자카야랑 미용실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번 달에 또 초밥집도 하나 오픈을. 아니 왜 이렇게 관련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아 초밥집도예요? 네 초밥집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렇게 해서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결혼식 장례식에? 아 경기도 안 좋은데 경조사비 장난 아니네. 어떻게 제가 좀 땡겨드려요? 에? 어떻게? 일단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그것부터 바꿉시다.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고요. 뭐?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어요. 경조사비 내고도 돈이 남네. 쓰던 요금 그대로에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정당 18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당첨 한번 노려보세요. 한 달 수익은 한 8, 9천에서 1억 1천, 2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억 안팎. 지금 순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순수익이. 아, 순수익이? 네. 저 허리 이 정도 구부리고 랩을 그 돈 벌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네, 어때요?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오래 안 돼서 네. 사업을 제대로 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네. 저도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 그 통장이 딱 꽂히잖아요. 네. 줄 거 다 주고 그게 남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뭔가 배가 불러요, 막? 아니, 막 몸이 저절로 좋아져요? 운동을 안 해도? 어때요? 오히려 좀 불안해요.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네, 이게 언제 또 막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실 근데 막 사업이 어쩔 수 없는 게 잘 버는 달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못 버는 달도 있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헬스장 초창기 할 때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밑바닥을 찍어보고 마이너스까지 가보니까 아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거. 근데 옛날에는 그때 그래서 저도 엄청 까불었었거든요. 와 근데 1억이란 돈은 몇 번 휘청거려도 버틸 만한 수익인데요? 아 아닙니다. 와, 그러면 지금 주변 친구들 중에 돈은 제일 잘 벌겠네요. 일단 저한테 손 모은 건 풀지 않고 있을게요. 네. 아 근데 차 산 지 진짜 얼마 안 된다 보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거 다 선물로 준 거예요? 네. 야 트렁크에 진짜 원래 보통 이 정도 모으면 보충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망치 가방이랑 그런 거는 다 CLS에 실려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있어요? 네. 와 누가 보면 다 헬스장 하는 줄 알겠어요.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셔서. 네. 다들 아 저 사람 헬스 트레이너인데 뭐 이런 느낌 그죠?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요즘에는 이렇게 이거는 골프백 안 받으면 이거 주나 보다. 이게 골프백일 거예요. 아 이거 골프백이에요? 네. 아 이거는 이제 그 여행 갈 때 이런 트렁크고. 네. 너무 티났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네. 트렁크를 닫을 때 네. 살짝 끝에 소리가
좀 경박한 게 있어서. 벤츠가요 진짜 S라서 이 정도지 요 밑에 거 막 E클래스나 막 그런 거 하죠? 네네. 더 경박한 거 알죠? 아 맞습니다. 뭐 팍팍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벤츠 자체가 왜 자꾸 이 트렁크를 이렇게 좀 안 부드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최고급 차잖아요 완전히. 일단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빨리 일단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우와 이거 실내 이거 베이지 시트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비닐도 안 뜯었네요? 아 네 제뻘님이 신차 뜯으시는 거 좋아하셔서 네 아직 남겨뒀습니다. 제가 거의 뭐 지금 잔반 처리방 같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좀만 그냥 상처 좀 낼게요. 네 요 정도만. 아, 요 베이지 시트 요것도 옵션가 또 있지 않아요? 이거 얼마예요? 70인가 8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좀 운 좋았는지 바로 출고가 돼서. 와, 그리고 저 옛날에 400D 탈 때는 요 포메스터 사운드 있잖아요. 튜닝 안 하고 원래 이렇게 나온 거죠, 순정으로. 어, 튜닝 했습니다. 아, 한 거예요? 네. 원래 지금 플라스틱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뽑으신 분들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여기도 포메스터를 달았네요?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어, 이거랑 그 액티브 앰비언트도 없어서 나왔거든요. 빠져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한 300 정도. 아, 싸제로 한 거예요? 네. 아, 저 오랜만에 S인데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등치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차주님 등치면은 네? AMG 네.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제가 운전 스타일이 조용해서 원더만화. 아, 네. 그래서 AMG보다는 정숙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다 한 거군요, 이게. 네, 다 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싸제로 해도 이게 되게 그냥 순정같이 되게 잘 나오네요. 네, 요즘 다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게 진정한 AMG 핸들 아시죠? 잠자리 핸들. 그게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기본형 핸들로 나오네요. 요거 좀 아쉽지 않아요? CLS가 잠자리여서 네. 오히려 이게 더 좀 새롭고 좋았어요. 저. 와, 이 베이지 시트를 고르면 핸들 색깔도 이렇게 베이지로 변하는데 그 진짜 손에 뭐 묻거나 차 안에도 커피 쏟거나 하면은 난리 나겠네요. 네, 진짜 난리 납니다. 그 여자친구도 있으세요? 아, 네, 여자친구 있습니다. 그 사랑하세요? 네, 당연하다. 근데 여자친구가 여기다 커피 쏟으면 어떻게 돼요? 덤벨 날아가나요? 일단은 싸해지나요, 분위기 순간?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저도 이거 옛날에 저도 타봤어서 다 알아요.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라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이 물건 놓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수납 공간이라 이런 게 아쉽진 않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있어요. 저 이거 알거든요. 터치로 하면 열리는 거 이거? 네. 모를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래서 1년 탔었죠. 와. 아, 그리고 S500을 가면은 이쪽이 유광으로 해서 나와요. 근데 450까지는 살짝 이렇게 무광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차를 사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지금 되게 깨끗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문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오거든요. 아 그럼 내가 이제 세차할 때가 됐구나. 네, 여기 진짜 엄청나게 묻어요. 지문이 여기랑 이런데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와, 근데 이거 롱바디잖아요. 와. 저는 확실히 숏바디 탔었어가지고 이 정도 공간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TV는 왜 다신 거예요? 굳이 이게...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볼 일은 없는데 네. 이게 없으니까 또 허전한 것 같아서. 아, 롱바디 타는데 이건 있어야 된다? 네. 저는요 S클래스 롱바디는 웬만하면 요 발바지가 다 있어서 회장님처럼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차도 그게 없네요. 저는 이런 옥장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신발 벗고 여기다 발 올려놓잖아요. 발의 혈액순환이 죽어요. 네, 하체 운동도 막 좋아하죠. 네. 하체 운동하고 여기다 발 올려놓잖아요. 다리 피로가 싹 풀리면서 벤츠에다 얘기해요. 나도 옥장판 하나 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정신승리라고 하지 이런 거. 벤츠 관계자분들 이거 발바지 없으면은 저 제 아우디처럼 옥장판이라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네, 혈액순환이라도 되게. 아 근데 이 진짜 이 베이지 시트는 내가 때만 안 타고 관리만 잘한다면은 와 너무 이쁜데요 이거. 그리고 이 팔걸이 부분이 싹 내려오는데 사실 S클래스 타는데 요 정도 도시락은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주님 근데 차주님도 술 네. 드세요? 좋아는 합니다. 아 그럼 먹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대리기사분 불러서 갈 때 네. 기분이 좀 색달라요? 네 진짜 그때 많이 색달라요. 아 나 진짜 사장님이구나. 네. 와 나 20대 성공한 사장이다. 아 요거는 진짜 뒷좌석 앉을 맛난 다. 확실히 이런 화사한 색상이 주는 게 너무나 예쁘고 요 시트가 진짜 이게 나파가죽으로 돼서 진짜 부드러워요 만지면은. 그리고 저도 S를 타봐서 아는데 진짜 승차감 특히 착자감이 죽음이거든요 S클래스는. 그래서 승차감이 1이라고 하는데 야 여자친구분도 잘 들으세요. 여기다 커피 쏟으면은 한 2박 3일 싸울 생각 하셔야 되거든요. 요 모공 속으로 커피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떻죠? 아 많이 안 좋습니다. 그쵸? 벌써 많이 안 좋기 네. 시작하죠?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러면 제일 수익원 큰 게 뭐예요? 광고 마케팅이 제일 큽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헬스장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 이제 막 블로그도 작성하고 아, 네. 전단지나 족자도 해보고 이러면서 마케팅이 중요하구나를 좀 깨달아서 그때부터 마케팅을 좀 제대로 파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마케팅 광고 회사를 한다 무조건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망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잘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아 근데 또 부모님이 금수저여서 많이 도와줬겠지. 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예. 아 진짜요? 네. 오로지 본인 힘으로만? 네. 부모님한테 손 벌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박이네. 현재 모아놓은 돈은 좀 얼마나 돼요, 재산은? 아 뭐 근데 제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아서 네. 현금으로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억이요? 네. 20대 5억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아, 네, 순간 이렇게 형들을 만나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 조절이 안 돼. 와 20대 5억 진짜 돈도 잘 모았네요. 요 차를 샀을 때 친구들이나 네.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부모님이 되게 많이 좋아하셨고 네. 왜냐면 부모님 뒷자리 이제 타시고 뭐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할 때 아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아, 네. 자, 이제 출발하러 가시죠. 아, 근데 단점이 이제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네. 얼굴이랑 이 부분을 다 C필러가 가려주는데. 맞아. 제 거 A8도 여기에 C필러 창문이 따로 있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 40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다 노출이 돼서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차주님은 노출돼도 될 것 같은데요? 노출돼도 별 타격 안 입을 것 같은데. 아니 기대봐요. 우와 몸만 이렇게 있으면 무슨 거구가 타고 있어요 이 안에. 아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으면은 여기 따로 이 C필러 창문이 없고 여기 이어져 있어서 아 이 얼굴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네요. 오히려 몸을 가리셔야 될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S클래스를 타는데 제 거 A8도 되게 좋은 차거든요. 아 진짜 이 승차감이랑 이 밑에서 막 올라와주는 그 에어 서스펜션의 출렁출렁함 공 감각적인 이런 느낌이 정말 다른 차라는 걸 딱 설명을 해주네. 정말 좋다 이 차. 그리고 진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사실 뽑은 지 얼마 안 된 거라 더 조용할 수 있는데요. 진짜 S클래스는 저는 디젤을 탔지만 가솔린이 정말 진리예요. 사실 이거 타고 가다 거의 졸겠는데요? 진짜 많이 네 졸립니다. 그죠? 네. 너무 재미없는 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탄각별이 진짜로 저를 더 웅장하게 만들어요. 여기 방지턱을 넘을 때 와. 우리 지금 방지턱 넘은 건가요? 넘은 거 맞아요? 진짜 다르다. 진짜 S클래스가 E급에서 왜 최강자인지 알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요거 이제 3000cc 가솔린이라 그 367마력인데 S클래스는 예전에 350D든 뭐 400D든 S580이든 500이든 그런 개념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차가 뭐 마력이 느껴지고 뭐 가속력이 어떻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차거든요. 그냥 편하다. 나갈 때 잘 나가주고 쓸 때 잘 서주고 이런 개념이라서 이런 거는 크게 마력을 안 따지셔도 돼요. 등받이랑 이 의자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지? 예전에 우리 400T 탈 때 그렇게 감탄하면서 탔잖아요. 사장님께서 어떠세요? 저도 네 너무 편합니다. 여자친구분 반응은 뭐래요? 이거 S클래스?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막 우왕 막 이런 차보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실내 화려한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요. 이거 무슨 그냥 게임기 화면이 하나 나와요? 무슨 이거 지금 자동차 게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화질이 이렇게 좀 컴퓨터 그래픽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자 그래도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입으로 소리근을 내고 있지만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닐 일이 없는 차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좀 더 빨라진 편안해진 차? 근데 차장님 원래 S450은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얘는 들어가 있나요? 네 이 들어갔다고 지금 딜러분께서 전달을 들어서 원래 S500부터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직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파악을 못했죠. 근데 아직 제가 체감으로는 못 느끼는데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면 2.5차선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3차선으로 들어오는데 또 아예 없는 차처럼 막 멀리 돌진 않아요. 근데 S500부터가 이제 뒷바퀴 조향이 기본적으로 4.5동가가 들어가고 450까지는 아직 그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뒷바퀴 조향이 이거 들어갔을지. 3인데? 3인데? 야,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내 차의 승리다. 나는 들어갔잖아요. 나 2.5차선으로 나온 거 알죠? 이렇게라도 이겨버리자. S클래스를 그래도 처음 타봤잖아요. 어때요? 뭐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이 이제 너무 진짜 너무 정숙한 거? 너무 정숙하다? 네. 그래서 조용한 게 장점이고 단점은 너무 정숙해서 네. 그게... 첫사랑 이름이 정숙이에요? 운전이 좀 재미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재미는. 네, 확실히 좀 그래도 S를 타니까 길거리에 네. 많은 차지만 그래도 하차감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확실히 40, 50대 아저씨분들이 많이 쳐다보세요. 아, 많이 쳐다봐요? 네. 아, 저 청년은 무엇인가? 네, 좀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평균 요차 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6, 7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역시 3000cc 가솔린에 고급 유닛잖아요. 아, 그러니까 연비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차는 아니네요. 아, 그리고 단점이 기사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어, 저는 보디가드일 것 같아요. 네? 보디가드. 네, 뭔가 지금 경호원 느낌 확 나지 않아요? 좀 이게 좀 길다 보니까 평행 주차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도심에 주차할 때. 그러니까 이 차가 5.2m가 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데 평행 주차로 하려고 하면 진짜 공간 안 나오면 못 넣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20대다 보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이 돈이면은 포르쉐나 뭐 다른 슈퍼카나 스포츠카나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소리도 종종 듣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차 다음에는 또 못 타고 싶어요? 정숙한 거에 너무 빠져서 다음에도 아마 좀 조용한 대형 세단을 타지 않을까. 요 다음으로 이제 솔직히 갈 만한 차는요 럭셔리 브랜드로 가야 되거든요. 뭐 벤틀리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요 이제? 근데 지금 수익이 사업이 한 지 뭐 엄청 오래됐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수익이 좀 몇 년 잘 유지가 된다면 그런 차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아, 네, 그쵸 그쵸. 저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몇 살 때부터 헬스를 하신 거예요? 몸이 장난이 아닌데? 헬스는 17살 때부터 네. 해서 17부터 18, 19 때는 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두만 하고 어깨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20살쯤부터 제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그러면 지금 보디빌딩, 막 모델, 피지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네네. 종목이에요? 어, 이번 나바는 클래식 모델로 출전을 하고. 아, 그 검은 팬티를 입었지만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죠? 맞습니다. 추후에는 클래식 피지크 도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 최고 성적은 어떻게 돼요? 현재? 19년도 때 저도 나바 주니어 때 탑6였어요. 아, 탑6? 어, 저도 옛날에 나바 나가서 탑6까지 들어갔었거든요. 핫6도 아니고 몇 등인지 안 알려줘요. 그냥 6명 안에 들었다 정도만. 그 다음에 집에 갔잖아요. 아시잖아요. 명의 말고 없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명의 말고, 어, 그리고 그냥 가서, 아, 배고프다 삼겹살이나 먹자. 어릴 때 또 그런 거 나가보고 하면은 또 그런 또 추억이 있곤 하거든요. 네. 우리 또 채널에 20, 30대 구독자들이 많아요. 네. 차주인처럼 좀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좀 이렇게 뭐 조언해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계획을 좀 많이 타이트하게 짰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무작정 뭐 올해는 이만큼 해야겠다 이것보다 계획을 거의 하루 단위로 계속 짰었어요. 디테일하게 쪼개서 짰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벌면 카푸어 소리를 안 듣고 이 차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3천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3천만 원? 네. 그러면 무조건 사업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네. 일단 20대 S 사업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의 또 일 계획이랑 이런 건 어떻게 돼요? 3월달이나 5월달 사이에 샤브샤브집을 하나. 아, 또 샤브샤브요? 네. 우리 또 이번에 또 대회도 나가고 또 한다니까 이제 인스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또 많이 응원도 좀 해주시고. 어, 그런데 그럼 또 정보랑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다 아,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진짜 몇 년 전부터 잿볼님 거를 계속 봐왔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라 좋은 경험이었고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와, 근데 정말 허벅지 굵기가 얼마나 돼요? 아, 이거 따로 재보진 않아서. 네. 테이크.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 저 그런 성향 아니에요. 아니,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